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오늘 중학교 3학년 천재의 교과서 6과 본문 두 번째 시간이야. Jazz says some of them grow only about around 나리분지. 이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혹시 기억나지? 주어가 주절이 지금 과거야. 그러면 당연히 종속절도 과거 써줘야 될것 같은데 안 썼어. 현재형 썼단 말이야. 이게 중요해. 이건 시제일치가 아니라 시제일치의 예외야. 왜 그러지? 나리분지. 나리문지 주변에서만 이러한 나무들이나 꽃들이 자란다. 이러한 나무들이나 꽃들 중에 몇몇 개는 거기서만 자란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거든.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 중요하다, 별표. 그 다음에 아래로 넘어가자. It is nice place for walking because it is flat, unlike other places. 그것은 멋진 장소이다. 근데 왜 여기 was라고 안 썼어? 지금 과거에 옛날에서 독도를 방문했던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왜 워즈 안 썼지? 마찬가지야. 멋진 장소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쓴 거야. 워즈라고 쓰지 않고. 자, 그다음에 요거.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 무슨 뜻이니? 걷기 위한, 즉 산책하기 위한 멋진 장소래. 근데 여기서 위한이란 뜻을 쓰는 전치사 뒤에 뭐 썼다?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because. Because도 시험에 나올 후보이다. Because랑 비슷한 뜻이 뭐다? 시작. Because? of가 있지. Because of 다음에 뭐 나온다? 명사. 그렇지. 근데 because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문장. 그래서 because of하고 because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기다 of 쓰면 안 되겠지. 문장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평평하고 플랫하기 때문에 걷기에 좋은 장소래. 뭐와는 달리? 다른 장소들과는 달리. 그다음에 unlike 별표 100만 개. 이 like는 뭐뭐처럼, unlike는 뭐뭐와 달리, 뭐뭐와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 그 다음에 while 또 나왔다. while이 뭐뭐하는 반면이라는 뜻도 있고 동안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다? 뭐뭐하는 동안에. 오케이.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산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름다운 아니지. 우리는 봤다. traditional 울릉도 하우스 투막집. 자, 전통적인 울릉도 집인. 이 컷만은 동격이니까 뭐뭐인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투막집을 봤다 이런 얘기야. 몇개본 거야 우리? 두개 봤어? 한개 봤어? 투막집 한개본 거지? 투막집이 바로 울릉도 전통 가옥이니까 다른 애가 아니라 같은 애야. 동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ad, 아빠는 말씀하셨다. It was designed to withstand strong wind and heavy snow.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주어. 주어는 얘가 누구야? 그것은 디자인 되었대. 투막집이지? 생각해봐. 주어가 능력이 있으면 무슨 태? 능동태. 주어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수동태를 써야 돼. 사실 토막집이 뭘 디자인하고 다닐 처지가 못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건 수동태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be designed to 뭐뭐 하도록 설계하다가 아니라 되었다. 정확히 이거 보고 있어야 돼. 별표. 근데 뭐 하도록? withstand, 견디도록 디자인 되었다. 뭘 견디냐면 and네. and가 나오면 대등 접속사지? 병렬.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근데 앞에는 무슨 명사니? 혁명, 이렇게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네. 자, 강한 바람, strong wind. 자, 무거운 눈이 아니라 폭설이라고 해석하자. 자, 폭설을 견디도록 디자인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t looked very interesting. 그것은, 자, look에다 박스. look이 무슨 뜻이다? 보다일까, 보이다일까? 이거는, 에이? 보이다야. 뭐뭐처럼 보이다. 보다가 아니야. 보다는 룩겟이지. 그것은 매우 재밌어 보였다. 자, 질문. 이런 거에 무슨 분사? 감정 문사. 감정 문사 하면 ing를 붙일까? interest, t도 있고 interesting도 있어. 어느 걸 쓸까 고민해야 돼. 왜 여기는 ing를 썼을까? 사람이 주어일 때는 ed. 보통 감정 분사일 때만. 자, 사물이 주어일 때는 여기서 지금 그거잖아. 투막집 매우 재밌어 보였다. 그 얘기지? 재밌어 보였다. 그래서 여기를 ED를 쓰는 게 아니라 꼭 ING,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흥미로워 보였다. 그리고 나는 I wonder, 궁금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왔다. 이 wonder 뒤에 얘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왔네. 이런 걸 무슨 절이라고 하지? 시작. 명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게 많아. that, whether, if, 의문사, what. 뭐 이런 애들이야. 이 what은 뭐야? 의문사네. 아,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 의문이었겠지. 의문문이 문장 속으로 들어오는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그렇지. 근데 이 간접 의문문에는 뭐가 중요하냐? 어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항상 의문사가 있다. 그럼 뒤에는 동사. 원래 의문문은 동사부터 나오는데 얘는 평소문 어순으로 뿅 바뀌어.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 어순이 되는데
이태가 정확히 보여야 돼. 와릿 웃이 나와야지 와릇 잇이 나오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볼땐 반드시 내일 이거 나올 거야. 이 지금 내가 보이는 문장에 또 뭐가 중요하냐? What이랑 like야. What이랑 like가 있으면 무슨 뜻이야? 무엇처럼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것이 it 주어야 얘가 그것이 뭐처럼 보일까 궁금했다야. 그럼 질문. 여기 what이랑 like를 한 단어로 써라. like를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what 대신 뭐 쓴다? 기억하니? how를 쓰는 거야. how랑 what이랑 like랑 같은 거. 예를 들면 what's the weather like는 how's the weather이랑 바꿀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왜 여기가 중요하냐? is야. 얘는 뭐지? 그게 뭐지? 투막집이니? 아닌 것 같아.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그게 뭔데? 얘가 지금 주어가 길어가지고 가짜 주어를 썼어. 진짜 주어 어디 갔냐면 뒤에 있어. 보이니? 어, 맞아. 투부정사. 얘가 진짜 주어야. 즉, 그 안에 산다는 것이 what like, 무엇과 같은지, 어떤지 궁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주 아주 중요해. 뭐 반드시 여기서 나오겠지. 자, 그래서 to live in이야. 그럼 여기서 is은 뭐야? 그 안에 산다는 것. is은. 토막집이겠지. 그렇지. 여기서 is은. 응, 가져오겠지, 가져와. 잘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간접 의문문 어순도 중요하고, 뭐, 가져와, 이, 뭐, 뒤에 있는 이시 가리키는 거, 토막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장, 별표 100만 개짜리. 그 다음에, w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To visit mailbox. 무슨 뜻? 투부정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게 많아. 시작,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하여. 오, 뜻 되게 많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투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투부정사야? 얘는 어떻게 해석할래? 방문하는 것? 방문할? 방문하기 위하여? 어느 걸까? 그렇지. 방문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디를? 대하 라이트하우스, 대하등대. 태하등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정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나왔어. 뭐니? 우리가 when I reached,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사실 as if가 나오겠지. 당연히 as if는 이번에 주요 문법이니까 나오겠지. as if 다음에 무슨 법 나온다고? 가정법 나온다고. 여기 현재 동사 can 안 쓰고 과거조 동사 could 써야 돼. 이거 중요하지 물론. 근데 이것도 중요해. reach. reach랑 비슷한 뜻이 뭐가 있지? 시작. arrive도 도착하다지. 근데 arrive는 전치사 in이라든가 at 같은 거를 써야 된다. 자, 누가 전화 왔나? 자, 그래서 이 reach는 되게 중요하다. reach는 전치사가 오지 않아. reach in이라든가 reach arrive는 in이랑 at이 왕대. reach는 전치사 오지 않는다. 되게 중요해. reach에다 별표 일단. 자,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어디야? 대하등대. 거기 도착했을 때 나는 느꼈다. 뭘 느꼈니?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느꼈다. 하늘을 touch the sky. 하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 질문. 마치 뭐뭐처럼 하늘의 손이 닿아 안다? 안 닿지. 근데 마치 닿는 것처럼 느꼈다니까 가정이지. 사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캔 쓰지 않고 could 쓴다. 알겠니?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그래서 과거형 동사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from the lighthouse 태아 라이트하우스를 말하는 거지. 그 등대에서 나는 뭘볼수 있었냐면 울릉도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자, 여기 콜론이 나왔네. 그럼 울릉도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어. 뭘 묘사하니? 울릉도 얼굴 첫 번째 high cliffs 높은 절벽 strange rocks 이상한 바위들. 그렇지. the beautiful blue sea 아름다운 푸른 바다. 이게 바로 울릉도의 얼굴이었어. 그래서 울릉도 얼굴을 기억해야 돼. 자, we went back to 도동 harbor. 우리는 도동 항구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said, 말했다. goodbye라고. 울릉도에게 goodbye라고 말했다. 투에다 동그라미. 누구누구에게. 전치사야. I feel sorry to leave. 여기 이제 sorry가 나왔는데, sorry 동그라미. 이것도 유감이다. 좀뭐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뭐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한다. 감정의 원인. 그래서 이거 to live는 떠나게 돼서 아쉽다, 아쉬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A seabird looked at me. Looked at은 무슨 뜻이니? 보다니 보이다니? 보다야. 뭐뭐를 보다. 어떤 새가 나를 봤다. 마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질문. 이해했어? 그 새가 이해를 하겠어? 모험을 이해를 하겠어. 이해는 못하지. 그러나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understand가 아니라 무슨 시제? 과거 시제. understood 써줬다.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뒤에. understood는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이 들어왔네? 이런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동사가 먼저 와? 주어가 먼저 와?
주어가 먼저 온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How I felt. How did I feel?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My memories of the island. 그 섬에 대한 나의 추억들은 will stay in my heart forever.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여기까지.